우리 시만 한번 정리해 볼게. 학교 프린트 기준으로 정리할게. 할머니 꼬시를 받으시다. 요거 전쟁 중 상황이야. 방공호에 들어가 있지, 그지? 상징적 시어 있습니다. 상징적 시어. 뭐가 상징적 시어니? 꽃이라든지 방공호. 이런 게 상징적 시어고요. 자, 대조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조 있어요. 누구와 누구? 할머니와 나가 대조입니다. 대조 있고요. 할머니 꽃이는 그럼 뭘 상징할까요? 꽃이는 자, 생명, 희망 이런 거고. 자, 또 대조가요. 꽃이하고 방공호가 대조야. 방공호. 자, 꽃이 방공호는 뭘까? 전쟁을 의미하고 새송아 꽃이를 받으시다. 자, 새송아 꽃이는요 일상적인 거야. 흔하고 보잘것없는 거야. 흔하고 보잘것없는 것인데 생명의 숭고함을 상징하는 거야. 생명의 숭고함. 호는 방공호야. 아예 들어오지들 않고. 자, 전쟁에 대해서 부정이야. 전쟁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거지. 말이 숫제 없으신 할머니는 그저 노여우시다. 분노야. 전쟁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야. 진작 죽었더라면, 자, 이거. 진작 죽었더라면, 이런 꼴, 저런 꼴다 보지 않으렴만. 자, 인물의 말 인용. 인물의 말 인용 있다. 할머니 말 인용 있고. 글쎄, 그걸 어쩌란 말씀이에요? 이거 하자의 말이잖아. 그치? 인용 있고. 야. 할머니는 노여움을 풀수 없다. 분노가 여전하시지. 할머니 꽃을 받으신다. 1년하고 비슷하잖아. 그치? 수미 상관 있고, 수미 상관. 자, 수미 상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깨어져 없어진대도 가정 있네, 가정. 여기에서 가정 있고, 할머니 역시 살아 계시는 동안 그 작은 꽃을 틀으시더라. 자,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거야. 희망을 버리지 않음. 전쟁 중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 시, 그 다음 거 꽃밭에서도 마찬가지야. 꽃밭에서도 시가 아니고 이거는 그거지. 동료야, 동료. 동료로, 이건 동료지. 동료.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자, 만든 꽃밭에. 이거 이 꽃밭이 피날았어요. 피날아서 꽃밭을 가꾸는 거야. 꽃밭을 가꾼다는 것은 뭘?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지.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이건 앞에 마찬가지지. 희망이고요. 희망이고 또 미래 세대에 대한 자, 미래 세대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일상적인 소재다, 그지? 다 일상적인 소재를 했고요. 사과를 먹으면 마찬가지야. 일상적인 소재 갖고 했지? 자, 일상적인 소재, 일상적인 경험으로요. 이거 일상적인 경험으로. 경험으로 삶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지. 경험으로. 삶의 원리 성찰. 삶의 원리, 어떤 원리? 삶의 생명의 순환, 그지? 성찰하고, 자, 사과라는 시어가요. 예? 의성어 아니야. 음성 상징은 아니지만, 의성어를 사용한 사과, 이렇게 요걸 앞머리 배치하면서 의성어 사용 효과를, 의성어는 아니지만, 의성어 사용 효과를 내줍니다. 첫 번째, 내가, 사과를 먹는다. 얘가 내가 주체고, 사과가 대상이고, 주체 대상이고, 먹는다 행인데, 맨 끝에 가보자. 맨 끝에 가면,
사과가 주체지. 나를 대상이지. 그럼 먹는다. 행위지, 그지? 맨 끝에, 자, 여기가 역설이지. 역설에 해당되는 거고, 역설이 있다. 그지? 대상이 역전된다. 그지? 첫 행과 주차, 첫 행과 역설법이 있었다. 그지? 역설법이 있었고, 첫 행하고 마지막 행위. 주체가 역전되는 거지. 역전되는 거고요. 자,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자, 햇살을 먹고, 햇살은 봄, 장맛비 여름, 소슬바람 가을, 감사 눈송이 겨울. 자, 계절 순환을 쳐가지고 살가가 열리는 거지. 계절순환 나와 있다. 그지? 계절순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벌레의 기어, 벌레가 나왔고. 새소리 나왔고. 그 다음에 사과나무 잎새를 먹고. 여기까지는 뭐니? 자연물하고 사연물이. 자연물하고 상호작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사람의 땀방울, 식물학자의 지식. 그 다음에 사과나무 집다리 바라보던 하늘, 하늘은 희망, 꿈, 이런 거고, 사과나무의 수액을 공급하는 사과 가지를 먹는다. 아직 여기까지네. 여기까지는 인간의 노력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사과나무 가지 나왔고,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의 나이테 나왔고, 사과나무 뿌리까지 나왔다. 그지? 뿌리를 먹는다. 이거는 사과나무를 이루는 구성요소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까지 씨앗까지다. 씨앗 있는 데까지 구성요소지. 그지? 씨앗을 먹는다. 그리고 흙을 먹고 지구의 중력을 먹고 우주를 먹는데, 자, 어디까지로? 우주론적으로 사고가 확장됐지. 사고가 확장되면서 인식 확대라. 그지? 인식이 확대되면서 자연순환 과정을 깨닫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나 들었었다. 그지? 들었으면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낯설기하기. 낯설기하기는 일반적이지 않고 좀 다른 거야. 흙에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멀리 도망쳐 간다는 것은 가지 열리지. 그지? 그래서 멀리 도망친다 그러고, 그리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생명순환 열리지. 이게 생명순환 원리고, 자, 생명순환 열리고, 그리고 그런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여기 역설적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 자, 낯설기하게, 뭐가, 들여쓰기 한 게 낯설기하고, 여기고, 요게 시적 긴장감을 준다.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리고 역설은, 그리고, 역설법. 구체적 사과로, 구체적인 거 사과를 통해서, 뭐, 추상적인 뭘, 생명순환 원리를 얘기했지, 그지? 구체적인 것 같고, 생명순환 원리, 요걸 얘기했다. 순환 원리를, 생명수 추상적인 것으로, 시적 대상이 점층적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수는, 이게 평안도 방언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어. 방언 사용하면, 자, 그러면 뭐라 그래? 우리 항토죠?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 그리고 이 시대가 일제강점기야. 일제강점기, 이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움도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게 방언 사용하면 항토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농촌 공동체에 대한 농촌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고, 그리고 이 그리움뿐만 아니고 이런 게 사라지는 데 대해서 안타까움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감각적 이미지, 감각적 이미지가 뭐야? 시각, 후각 이런 게 시각, 후각, 미각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어 있고, 자, 주제는요, 이 시 자체는 말하면 굉장히 흥겨운 분위기야. 눈이 오면요, 우리 마을은 국수를 해 먹는데, 이거 오래된 전통이에요. 그리고 온 마을이 들썩들썩한 거야. 국수를 통해서 본, 국수를 통해서 본 민족 공동체의 구수한 정감, 민족 공동체의 구수한 정감. 이게 주제고요. 자, 눈이 와서, 눈이 오는 거 보니까 계절적 배경이 계절이 겨울이다. 계절이고, 이거 이제 이 시가 해석이 돼야지. 산의 새가, 산의 새가 벌로 들판으로 내려온대요. 먹을 게 없어 날아왔나 봐. 눈구덩이에 토끼가 빠지기도 하고요. 그런 겨울이야. 그 무슨 반가운 것, 국수랑 안 그러고 그 무슨 반가운 것, 국수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지? 이러면서 호기심이 유발되지, 그지? 국수가 직접적으로 제시 안 되니까 호기심이 유발되고요. 그래서 한간 애동은 어둡도록 꺼냉창냥하고, 왜 이거 고명으로 쓰려고, 번지려고. 가난한 음매는 밤중에 김치 가자는, 이거는 저기 뭐야, 김치독이 있는 대로, 운막이 있는 대로 가가지고 김치 갖고 오는 거야. 이것도 고명으로 쓰는 거야. 마을의 구수한, 그러면 아까 제 감각적 이미지 많이 사용됐댔지. 미각도 되고요, 후각도 되지.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하며 이것은 오는 것이다. 자, 이것은 뭐뭐 하는 것이다. 동사구조 반복이지. 동사구조가 반복되어 있고, 자, 뭐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양지 쪽, 혹은 능달, 능달은 음지야. 응달. 외달은 산 옆 은댕이 애대까리 밭에서, 요 밭에서 메밀을 추수해 갖고 오는 거야. 하룻밤 뽀얀 흰 김 속에 접시 소기름에 뿌연. 이거 뭐야? 시각적인 거지. 감각적 이미지 많이 사용하였다. 산멍에, 이거 뱀이야, 뱀. 이무기, 이무기, 뱀. 우리 국수 가락이 뱀처럼 쭉쭉쭉 나온다는 거야. 분틀 타고 오는 것이다. 이것은 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득한 옛날부터,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실 같은 봄비를 속을 타는 듯한,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구시월 가을 지나고 메밀을 봄에 심어가지고 여름 떼약볕에 키워가지고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그렇게 먹는다는 거야. 야. 아, 여기, 그, 뭐뭐 변명이 같은, 자, 같은 지규법 사용되었다. 놓치고 갈 뻔 했네. 지규법. 자, 여기 지규법이지. 지규법 사용됐고, 여기는 이제 이런 계절을 지나가지고, 오랜 전통이, 오랜 전통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가지고 옛날부터 먹었다고 철하죠? 분위기고, 대대로 나며 죽음, 이것도 전통이지. 오랜 전통이라는 거지. 자, 나며 죽으며, 죽으며 나며. 뭐니 이거? 여기가 변형된 반복. 반복법이 있다. 그것도 반복법이 변형되어서 나타난다. 그지? 그러면서 뭘? 우리는 오랜 공동체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마을 사람들이 어둡한 마을을 지나서 텁텁한, 자, 흐릿한 꿈을 지나서, 꿈을 지나서 지붕에, 지붕에, 마당에, 우물 둔덩에 한방눈이 퐁퐁 쌓이는, 눈 오는 날이면 이제 국수를 해 먹는 거야. 어느 하룻밤, 이게 어느 하룻밤이 어떤 날? 국수 먹는 밤이야. 국수 먹는 밤. 이렇게 눈이 오면, 자, 꽁 잡아가지고 아베 앞에
어린아들 앞에 아베 앞에 아버지 이거 함경도 다 아니 함경도 그래 평안도 사투리지 왕사발이 아들 앞에는 새끼사발이 온 가족이 모여서 먹는 거야 뭐뭐 오는 것이다 반복이지 그지 가족이 함께 흥겹게 국수를 먹는 거야 이것은 곰의 잔등이 엎여서 길려났다는 큰옛 큰마니 할머니지 큰 할머니의 그 집등세에 서서 재채기를 하면 산나무 마을까지 들렸다는 이것도 이게 뭐야 전설처럼 내려오는 거야 마을 공동체가 이거 옛날에 말이야 우리 내가 말이야 재채기를 하면 말이야 저기 마을까지 재채기 소리가 들렸어 이런 마을 공동체가 전설처럼 마을 공동체에 전설처럼 내려온 전설처럼 내려온 근 옛적 큰 마니 할아버지지 큰 마니 할머니고 그지 오는 것이다 반복이지 이거 무슨 법 영탄법 있다 아 이거 영탄 자 앞에 다시 적을게 뭐 표현부만 모아 적어 놓을게 영탄법 있다 영탄법 있고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의문형 문장. 이거 의문형 문장이지. 자, 이건 소리법이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아니지, 그지? 안 되지, 그지? 의문형 문장. 문장. 그리고 이거 반복이지. 자, 이것은 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반복이지.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반복이지, 그지? 자. 무엇인가 이 희스름하고 부드럽고 무슨 자 다양한 심상 나왔었지 촉각 수수하고 슴슴한 미각 촉각 미각 무엇인가 겨울밤 쩡하니 익은 동치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고춧가루 좋아하고 싱싱한 상극 좋아하고 이거 다 공명의 재료지 국수와 어울리는 재료지 어울리는 재료 열거했다 그지 그러면 앞에 적자 열거법도 있다 여기 열거법도 있고요 열거법도 있고 자 그리고 뭐 좋아하고 이 국수가 좋아한대요 뭐 좋아하고 뭐니 의인법도 있다 국수가 뭐뭐 뭐 좋아한다 그러면 여기 의인법도 적어줘야겠네 의인법도 있고요 자 그러면서 담배 내 냄새지 냄새인데 내 음새라 했지 그지 이거 뭐라 그래요 식자 허용이고 탄수 냄새 식초 냄새 또 수육 삶는 육수국 냄새 자욱한 텁텁한 더북한 삿방 쩔쩔 끊는 밑에 바닥이 쩔쩔 끊는 아르곳 아랫목이야 아랫목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자 의인법도 있고 식자 허용도 있다 그지 시적 허용도 있고, 표현법 다 모아서 적어볼게. 허용도 있다, 그지? 그래서,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의젓한 사람들과 살뜻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국수지. 고담하고, 소박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꾸미 먹고, 담담한 이것이 무엇인가? 국수라는 거야. 자, 이게, 국수에 깃든 민족의 우리 민족의 심성 우리 민족의 심성이 소박하다는 거야 국수했고요 그 다음에 고드름 갈게요 고드름 자 고드름이요 이렇게 불렀잖아 부르면요 일단 부르면 도넛법 그리고 사람이 아닌 것을 이렇게 사람처럼 불렀잖아. 그럼 의인법. 일단 도넛법, 의인법 간다. 도넛법, 의인법 가고 어느 먼 나라에서 밤새 걸어왔는가 자는가 저거 공통점이네. 앞에 국수하고 있잖아. 어문형 문장 사용했잖아. 어문형 어미 사용했지, 그지?
어문형 의미, 어문형 문장, 어문형 문장 사용하고 복수하고 공통점이다. 도노법하고 어문형 문장, 그치? 줄지어 고된 행군이었는가? 그리하여 지금은 해가지고 그대의 말이 이렇게 올라가야겠지. 그치? 요거 뭐야? 행간글침이지. 행간글침 있고. 저걸 옆에 적을게. 행간글침 있고요. 그대 말이 말이 발목 실인가 음운형 문장 있고요. 실인가 음운형 문장. 그대는 이제 지붕을 타고 자 그대는 지붕을 타고 넘어 외 마당에 한 발짝도 내려시지 않고 이거 지붕에 고둠이 이제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상태잖아. 그치? 처마 끝에 그렇게 정지 상태로 고요한가 고둠이요. 영 마땅찮은가 뭐가요? 이 세상이 마땅찮으냐고. 이 세상이 이렇게 초라해져도 발들일 수 없다는 말인가? 이 세상 같은 건 아예 상대할 가치조차 없어서 그렇게 얼음 손가락질 고드름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얼음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고 어인법 사용됐지 있다는 말인가? 이 아침 시간적 배경이지. 시간적 배경이고 외려할 틈도 없이 살아온 생이 그대에게 발각되는 이 순간이네. 자, 뭔가 고드름은 이 세상에 뭔가 불만스러워. 안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손가락질 하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외로움은요, 부정적이야. 그게 아니야. 이 고드름을 보고 나는 내가 방생하는 거야. 거꾸로, 지금 이거 고드름이요. 고드름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상태고 매달려 있는 상태를 이렇게 형상화했고요. 자, 이게 세상에 대해 비판하고 저항하는 것처럼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거 시적 하자가 표면에 드러났다 그럼 맞아 안 맞아? 맞잖아. 나 그지? 그러면 시적 하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시적 하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드러나 있고 나는 후회하네. 뭘? 외로워하지 않고. 그럼 외로움은요. 외로워해야 되고요. 고독해야 돼. 외로워하지도 않고 고독을 모르는 이거 외로운 고독은 둘 다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거네 여기서. 그지? 외로워하지도 않고 천근의 시집을 읽었다는 걸 외로워하지도 않고 만잔의 술잔을 들이켰다는 걸 외로움 고독 다 긍정적이고 요봐 뭐뭐 했다는 걸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이지. 유사한 통사구조. 그러면 이거 유사한 통사구조 이것도 뭐하고 또 동일하니 국수하고 동일하지. 구조 반복 국수하고 같은 표현법이다. 반복했고 뭐뭐 능가 니은가 뭐뭐 니은가 하고 그리고 뭐뭐 능걸 이게 이 구조가 반복되어 있다. 고속도 모르는 나를 꾸짖고 싶어서 자 누가요? 고드름이요. 품속에서 직지신경. 직지신경은 불경이야. 그러니까 불경을 꺼내 낭낭히 읽고 있구나. 앵탄법이다. 그치? 그러니까 나 부끄러워하려고 직지신경 읽고 있는 같다는 거야. 외로울수록 당당해지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직유법. 뭐뭐 하려는 듯. 직유. 자, 결빙의 폭표요. 이건 누구니? 지규 있다. 그러면 여기에 지규법 있고 글빙의 폭포에는 은유법이야. 은유법. 뭐가? 고도름이. 그냥 고도름이야. 고도름이야 이거. 고도름이니까 은유법. 비유법이 사용되었다. 그대는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게 아니로구나. 이런 거는 영탄적이지. 영탄. 감탄하는구나. 감탄하는 거야. 내 이마를 후려치고 꼬리 지느러미를 허공을 치고 하늘로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로구나. 고드름이 이렇게 거꾸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꼬리야. 꼬리고 있죠. 이게 막 꼬리를 치면서 하늘로 올라갈 것 같다는 거야. 물고기로구나. 이거 뭐야?
이게 고드름이지. 이것도 은유법이지, 그지? 은유법이고. 은유법. 하늘 치고 올라가려는구나. 이게 발상의 전환이지,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발상의 전환이 나오는 거지. 발상의 전환. 고드름이 거꾸로 매달려고 있는 게 아니고. 자, 하늘로 올라가는 거. 목표를 향해, 목표를 향해 높이 날아가려는 존재. 향해 높이 날아가려는, 거꾸로 매달린 게 아니고 밑에 그게 이제 고드름이 꼬리, 그쪽 부분이 꼬리고 위로 올라가려고 날아오르려는 존재인 것으로. 그치? 발상의 전환이 나왔다. 이 발상의 전환. 발상의 전환, 어디도 발상의 전환이야? 사과도 발상의 전환이지. 사과가 나를 먹는다. 그것도 발상의 전환이지, 그지? 잘 기억해 두자. 그래요. 자, 야구공실밥은 왜 108개인가? 이거는, 자, 이거 일상적 소재를 사용했다, 그지? 일상적 소재. 야구공을 갖고, 이걸, 이것도 깨달음 얻는 거지, 그지? 현실 비판적이야. 현실 그 제3세계 아동들의 그 노력, 이런 것들은 다 어디 가고, 예, 굉장히 담담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담담한 어조고. 그리고 객관적 위치를 유지하면서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주제가 아동 노동 착취에 대한 문제의식이야. 아동 노동 착취에 대한 문제의식이고요. 자, 야구공실밥, 이건 일상적 소재지. 왜 108개인가? 우리 불교 108번뇌, 우리 온갖 걱정근심 108번뇌라 그러거든. 야구공은 실밥의 높이에 따라 회전력과 마찰력이 달라진다. 실밥의 높이에 따라서 회전력과 마찰력이 달라지고, 산맥도 높낮이와 산림의 울창창 밀도에 따라서 지구의 회전이 영향을 받는다는데, 자, 야구공은 실밥의 높이가 회전력과 마찰력이 달라지고, 얘는 산림 높낮이, 산맥의 높낮이 오고 갖고 지구의 회전에 영향을 준대요. 가죽이로 도드라져 나온 실밥은 말하자면 이 실밥이요, 뭐하고 같은 거? 산맥과 같은 것이다. 같은 것. 지규지. 자, 지규법 나왔다. 산맥과 같은 것이에요. 지규법. 그러니 중요한 것은 바느질. 모두 수작업을 한다. 노동, 수작업을 한다. 노동의 고통. 지구의 108번뇌가 여기에 있다. 108번뇌가 이 실밥에 대해, 인간의 고통이요. 다 이 속에 있는 것 같다. 메이스리거 류현진의 공이 실존인물 나왔다, 그지? 실존인물 나왔으면 사실감을 높여주지. 사실감을 높여주고, 공이 계산된 제구력에 따라 회전할 때, 아이티나 코스타리카의 어느 시골 마을, 바느질을 한 소년의 빈녀를 앓는 하늘도 따라 같이 돈다. 자, 고품질의 야구공이 수작업 되는 거야. 고품질의 야구공은, 공이 수작업 되는 동안 제3세계 아동 노동력이 착취되고 자본주의에 비인간. 그러면 유연제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야구 선수들이라든지 농구 선수들, 스포츠 스타들 굉장히 연봉이 높잖아, 그지? 근데 연봉을 높일 수 있는 그 제구력을 좋게 할 수 있는 이 야구공을 만든 아이들한테 그 혜택이 들어가느냐?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자본주의의 비인간적인 모습인 거야. 지문과 손금을 뽑아. 그러니까 지문과 손금이 다 닳도록 말이야. 바느질을 하는 소년의 노력은 지구의 자존만큼이나 실감 나지 않는 이야기지만, 한때 내게도 소녀들 같은 이모가 있었다는 거야. 우리 1970년, 80년대 우리나라의 모습인 거야.
서울 평화시장에 옷 만드는, 우리 옛날에 신발 있잖아, 불상 국제시장, 이게 신발 우리 다 우리나라 수작업으로 만들었어요. 가발 만들고 이런 거. 평화시장의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이모들도 있었다는 거야. 닭장 같은 지하 공장에서 철야의 철야, 어디로 수출되는지도 모를 옷값을 재봉질하던 소녀. 뛰는 노루발 속에 우리 재봉틀 그 밑에 다다다 하는 게 그 노루발이야. 속에 바늘이 손가락을 깨뜨렸을 때 졸다가 바늘을 갖다 대게 막 자기 손을 박고 이럴 때도 있어요. 몸속에 돌돌 감긴 흙간이 실패임을 실의패. 우리 실 가만 놓는 거 알았답니다. 깜짝 놀래 졸다가 바느질 그게 재봉틀 대게 자기 손에 딸려 들어갈 정도로 졸면서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임금은 되게 작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착취는 노동력, 아동 노동 착취가 그때도 있잖아. 선생님이 알기로는 그냥 그 지방 가는 애들은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있잖아. 이런 시장에 가가지고 밤새 바느질을 재봉틀을 돌리는 거야. 아동 노동 착취가 아직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하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딴 데로 옮겨간 것 뿐이지. 자, 싼 인건비를 찾아 우리 중국으로 갔다가 필리핀, 지금 동남아로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로 떠난 공장들에서 파업 소식 좀 하니까 이제 여기서 파업을 하겠지, 그지? 소식을 들려오고 인건 같은 게 무시되니까. 동남아도 예전 같지 않아. 투덜투덜. 자, 이거 음성상징어 나왔다, 그지? 음성상징어. 출장을 다녀온 친구와 맥주를 마시며 야구 중계를 보는 시간. 엉덩이에 붙은 파리를 소가 꼬리를 냅다 후리치듯 지규법 나왔고. 자, 음성상징어 있고, 딱! 음상이다, 그지? 음상. 음성상징어 있고요. 음성상징어 있고, 지규법 있었고, 그지? 딱! 공이 떠오르면 나는, 자, 화자가 밖으로 드러나 있다. 화자는 표면에 드러나 있고, 나는 개난 걱정을 한다. 실밥을 풀어지면 어쩌나 하고, 자, 어쩌나 하고, 나는 개난 걱정을 한다. 아, 이거 뭐야? 도치지, 도치. 도치법 있고, 웬만한 충격에도 속이 터지지 않도록 야무지게 담은 야구공과 함께 지구의 108번뇌로, 지구의 108번뇌, 그 아이들의 고통. 다 날아가버리면 어쩌나고. 이건 이제 이게 뭐야?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거야. 여기까지고요. 우리 비문학은 어떻게 할까요? 비문학은 니네가 천천히 읽어보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문단 다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확 들어와야 돼. 비문학 천천히 읽고요. 시는 제발 좀 잘 찾으세요. 자,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